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의외로 시가총액들이 대체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뭐 겨우 1.23, 0.04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대형주도 20개 대형주 중에서 올라간 게 시가총액 속하는 종목들이, SK하이닉스하고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정도만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저 PBR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떨어져서, 지수는 별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종목들은,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나쁘지 않고 가고 있고요. 그렇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상황이 경제 지표의 호조와 아울러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오늘 대체적으로 지금 리오프닝 주들 화장품, 여행, 특히 화장품이 아주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죠. 하나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고요. 클리오, 그다음에 뭐죠? 종목들이 오늘 한국콜마 종목들이 아우성 났습니다. 전부 다 오늘 급등 나가고 막10% 이상씩 나가고. 자, 이런 것이 리오프닝주가 나가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화장품 장이 아닌가. 물론 반도체 아직도 식지 않고 한미 반도체는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화장품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오늘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죠. 특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바닥까지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생활건강 그쵸? 이거 바닥까지 달아서 이제 바닥에서 지금 반등해 주는데 지금 이게 178만 원 가던 게 지금 40만 원이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요? 마찬가지 아모레퍼시픽도 똑같습니다. 네. 이거 사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것보다도 더 여기서부터 지금 몇 년, 10년간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런 색조 화장품들이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CNC센터, 아이 패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로 계속 나가는데 이런 걸 오히려 매수를 못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수익은 커지지 않는다.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아모레지 이런 거를 사게 되면 여럿이 별 볼일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별 볼일 없죠. 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 쪽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색조 화장품 쪽으로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이 화장품주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는 지금 이번에도 3월 달 수출이 반도체는 21개월 만에 최대 수출을 달성하면서 35.7% 증가하면서 우리 무역 수지가 또 흑자를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반도체가 대체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 통신이 다 팔려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는 당연히 좋은 실적 발표를 할 것이 4일날 잠정 실적을 발표하니까 실적 발표를 오늘 신고가는 냈지만 다시 밀렸죠. 그래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를 사 갖고 가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이닉스는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엔비디아 오늘 배당락이 중간 배당락이 또 나와서 배당은 끝났 1월달 분기 배당이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는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지금 18만 5천억 원까지 갔는데요. 이것이 반도체 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인이고, 물론 저희 우리 유리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보여드렸듯이 DRAM 익스체인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이미 DRAM 가격이 올라가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이 개선될 것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소부장 기업을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전략이고요. 엔비디아가 그 AI 반도체 H100 그다음에 지금 B100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당장 뭐 무너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가게 되면 결국 한미 반도체는 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들고 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그죠 우상향할 때 끝까지 보유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서 끝날지는 정별까지만 가시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저는 전망됩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팁을 드리도록 노력하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종목을 사갈지 그걸 충분하게 검토해서 매수, 매도 전략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